예, 드디어 마지막 계수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간 중에 마지막 계수편인데, 계수는 우리가 딱 궁통보감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하나 있죠. 계수가 뭐죠? 계수하면 여러분도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임수와 계수. 딱 궁통보감에 나온 표현 뭐죠? 계수는 우로지수라고 했잖아요. 우로지수. 비우자. 이슬로자 지수. 그래서 우로지수, 비와 이슬의 물이다. 그래서 제가 사주명리학강에서 뭐라고 했지, 이거를? 공중에 있는 물. 그러니까, 구름, 안개, 뭐, 서리, 눈, 비, 뭐죠? 이슬, 다 뭐예요? 잠재적으로 물이 될수 있는 거. 공중에 떠 있는 물을 계수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계수가 땅에 떨어지면은 작은 떠락물. 우리가 이제 국어라고 하죠, 국어. 그 떠락물 정도. 그리고 이제 물이 모였어요. 물이 모여서 이루어지면 이거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죠? 호수. 또는 뭐라고 했어요? 해라고 했죠. 또는 뭐냐면 장하지수. 궁통보감의 표현을 할 때는 이거였었나요? 이세 개죠. 장하지수. 길게 흘러가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큰 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슨 그 뭐죠? 그 황하강. 뭐 이런 거 겐지스 뭐 양쯔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은 계수가 땅에 내려와서 가공되어 있는 황하강이라든가 이런 거 뭐예요? 양쪽에 뭐가 있어요? 제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방은 누가 역할을 한다? 무토가 한다고 그랬죠. 무토. 그래서 임수는 무토를 만나서 물의 쓰임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댐을 만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수는 장하지수고 계수는 우로지수다. 이 표현들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기토는 무토를 만나면 무게합을 하죠. 산에 무토는 뭐죠? 큰 산이잖아요. 산은 천수답이기 때문에 물을 가공으로 그 끌어다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봄에 막 산불나고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헬기가 막 물을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그때 비가 오면 비가 그치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이큰 산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계수, 이 뭐죠? 비라든가 이것과 이게 정말 고맙죠. 그래서 무게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의, 임수와 계수의 특징을 이렇게 장하지수냐 또는 우로지수냐 이렇게 외워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할 때 또는 실관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안치할 수 있잖아요. 안치한다니까 좀 이상한데. 이렇게 표현 쓰면 멋지잖아요. 아, 계수인데 물방울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로지수다.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별거 아닌데 그렇게 쓰면 굉장히 또 있어 보이죠? 자, 쓸데없었고요. 계수는 계수 이용제를 보면 계수가 뭐를 좋아하는지 이거를 한번 월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월과 묘월, 인월과 묘월을 보겠습니다. 자, 계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인월은 물을 더 많이 빨아들여 버리겠죠. 묘월은 물이 그렇게, 이게 삽목이잖아요. 죽은 나무고, 이게 생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승목, 이건 승목이에요. 그런데 목의 기운이 어느 게 왕이에요? 이게 묘가 훨씬 목의 기운이 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의 기운이 왕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가 더 훨씬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더 강한 기운한테 설기를 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목대는 아직은 겨울에서 막 넘어와서 춥기 때문에 병화도 필요하고 보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그 다음에 물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적게 생겨지도 되니까 신금 정도로 적하지만 묘월에 가면 나무가 엄청 기운이 세질 때니까 왕할 때니까 물이 막 딸리겠죠. 그래서 물을 많이 펌프질해줘야 돼요. 경금을 쓰고 경금이었으면 신금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때 병화는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2월달, 묘월달 정도 되면 이미 날씨가 풀어져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겨울에 화가 필요한 거고 초봄에 좀 약간 쌀쌀하니까 화가 필요한 거지. 이미 봄의 중간에 오면 굉장히 목의 기운이 왕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충분히 따뜻하다라고 하면 병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수 있겠죠. 이런 논리로 보면, 자, 수가 얼마나 필요하냐? 인월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금으로.
묘월은 목의 기운이 왕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펌프질을 많이 할수 있는 경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월은 아직은 겨울에서 막 넘어왔기 때문에 추우니까 병화가 좀 필요하고, 묘월은 병화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따뜻해졌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인월을 보면 용신, 신금을 써가지고 생계수, 계수를 생해주는데 그것을 위원, 원천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계수를 생해주는 원천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무신, 신금이 없으면 용경, 경금을 쓴다. 병불가소, 병은 불가소, 적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병은 병화도 있어야 된다. 아직은 쌀쌀하다, 인월은. 자, 2월은, 묘월은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을목이 사령하기 때문에 전용 경금을 쓴다. 신금은 차지, 그 다음에 쓴다. 병화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을목이 또 꽃을 피우려면 병화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진토를 보겠습니다. 진월은 보면은, 자, 계수를 보면 진월은 뭐죠? 수의 고장지잖아요. 수가 저장되는 창고란 말이죠. 물이 왕하죠. 그렇죠? 물이 왕하여.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면 이제 그 병화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갑목이 필요하겠죠. 갑목은 왜 필요하다고 할까요? 자, 진토 속에 뭐가 있어요? 진을 개, 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무토가 너무 많으면, 무토가 사령할 때는 계수가 말라버리죠. 토국수 해버리니까 그때는 갑목으로 무토를 그걸 해줘야 되겠죠. 신금은 이럴 때 부족할 때, 을목이라든가 이럴 때 물이 부족하면 물을 좀 공급해줘야 되고, 병화는 왜 필요할까요? 이때 2월 달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3월 달에 왜 병화가 주로 왔을까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아니면 이 진토가 축축하니까 말려주기 위해서 병화가 왔나요? 자, 볼까요? 왜 그런가? 상반월. 자, 상반월은 전용 병화. 이 계수와 을목과 계수 때는 병화를 쓴다. 을목이 병화를 만나면 꽃을 피우죠. 하반월. 자, 무토일 때는 수용 병화. 병화를 비록 쓰지만은 신갑이자 신금과 갑목으로 보좌를 삼는다. 자, 갑목을 쓰는 것은 무토를 극제해서 토국수가 안 되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그렇죠? 신금을 쓰는 건왜 그래요? 신금을 쓰는 거는 무토에서 계수가 그걸 받으면 생을 해주죠. 금생수로. 병화는 왜 쓸까요? 이유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진토가 축축한 토니까, 좀 물이 너무 왕해지니까 화로 물을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 물을 가두는 게 아니라 물을 좀 증발시켜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화가 쓰인 게 아닌가. 좋은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과 5월은 여름이에요, 여름. 자, 4월과 5월은 여름인데, 여름은 뭐죠? 물이 많아요, 없어요? 없죠. 이미 물이 증발돼 버리잖아. 4월은 사무, 경, 병. 자, 무토에서도 계수가 그걸 당하고 합을 하거나 없어지죠. 그래서 이 뭐죠? 경금은 날짜가 짧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신금이나 경금으로 금생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신용경.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아직은 그렇게 초여름이기 때문에 아주 뜨겁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금으로 먼저 해준다. 아까 인월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없으면 경금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5월은 뭐죠? 화가 왕하죠. 화가 왕한 5월이에요. 5월은 오병기정 이렇게 되죠. 그러면 뜨겁기 때문에 물이 빨리 말라버리죠. 그래서 더 빨리 많은 물을 만들어주는 경금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신금을 쓰겠죠. 그 다음에 물을 너무너무 갈증나요. 그러면은 물을 만들어서 먹는 거는 힘들고, 어떻게 해요? 바로 물을 갖다가 부어서 먹어야 되겠죠. 바로 비급여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거는 경금, 신금은 물을 일단은 만들어요. 금생수니까 물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임수, 계수는 바로 무료이기 때문에 만들 필요 시간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 그러니까 화가 왕하니까 이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보면 경신, 위, 생신, 지본, 경금과 신금을 일주를 생하는 근본으로 삼는다.
다만 정화가 사건할 때, 자, 이때가 정화가 사건했죠. 후반기에. 그럴 때는 금난적화. 금은 정화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의 마땅히 겸용 비겁, 비겁을 쓴다. 그래서 수가 와서 수국화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방득 경신지용, 그러면 바야흐로 경신의 경금과 신금의 쓰임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자, 6월은 같이 봐야 되겠죠. 4, 5월하고. 자, 아직은 미월은 뭐요? 화기가 남아있는 토예요. 그래서 미토 속에는 미정, 정, 을, 기. 그쵸? 개수가 있는데 미토 속에는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뜨겁죠? 그러니까 물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경금, 신금으로 하여금 금생수 해주고 급할 때는 임수나 개수 수로 바로 공급해준다 그 말이죠. 자, 상반올에는 금신이 쇠약하다. 자, 정화가 있으니까 화금 당해버리니까 금신이 쇠약하죠. 그래서 화의 기운이 염렬, 뜨겁고 맹렬하죠. 그래서 의 마땅히 비겁 방신, 비겁으로 임수나 계수가 방신 일주를 도와줘야 된다. 이것은 동오월, 오월과 같다. 하반월은 이거죠. 기토일 때, 일 때는 무비겁 역가, 비겁이 없어도 가하다. 비겁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때는 이제 이 비겁이 없다고 하는 거는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임수계수가 바로 안 와도 된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느껴져요. 너무 이게 지나치게 여기 너무 참고하는데 너무 이게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자, 가을에요. 신금, 신, 무, 임, 경. 유금은 유, 경, 신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개수는 이 금에 오면 금생수, 금생수 생을 받잖아요. 물이 넘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자, 무임경. 물이 이게 개수가 금생수로 망해지기 때문에 좀 화로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화극금으로. 근데 왜 유금일 때는 신금 병화가 오죠? 자, 이 신금 때를 볼까요? 왜 그런지? 자, 경금이 등록했다. 신금은 녹이죠. 등록을 했다. 필 반드시 정화, 재금, 이용. 정화가 화극금을 해주는 것으로 용신을 삼는다. 정화는 이 통근 오술 미가 위묘. 그리 아름답다는 거죠. 정화는 뭐죠? 오술이면은 화국이죠. 그 다음에 미는 뭐죠? 미토 속에 정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만 정화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름답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금을 이용, 용신을 썼는다. 병화 자지, 병화가 돕는다. 이름하여 순한 금원, 물은 따뜻하고 금은 온기가 있다. 그래서 수, 비록 격이 동투, 떨어져서 동투. 같이 투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만 위이며 아름답다. 만약에 같이 붙었으면 어떻게 해요? 병신합 수로 가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9월은 가을의 토기 때문에 요거는 가을의 토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죠. 자, 9월의 토는 술, 신, 정, 무. 토가 좀 약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화, 무토가 있으면 약하잖아요. 신금은 괜찮아도 정화, 무토가 오면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개수를 생해주는 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신금은 금생수 해주고 갑목은 목극토에서 무토를 잡아주고, 그래서 토국수가 지나치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임수계수는 바로 필요할 때, 수가 필요할 때, 수를 만들 만한 그런 시간이 없을 때 바로 비견이 와야 되겠죠. 비겁이 와야 됩니다. 무토나 이런 게 강하게 올 때는. 자, 이럴 때는 전용 신금을 오로지 쓴다. 기, 무토를 꺼낸다. 요 비겁 자갑, 비겁이 임수 계통이
갑목을 수생목으로 해줘서 갑목이 무토를 극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재무, 그래야만 위묘, 아름답게 된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이죠. 자, 10월부터는 겨울이에요. 겨울은 수의 왕지죠. 수의 왕지. 그러니까 물이 필요 없겠죠. 도와주는 게. 이때는 뭐예요? 추우니까 병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수가 해월, 계수가 자월일 때는 이미 뭐죠? 이거는 녹이고, 요거는, 아, 이건 왕이고, 이거는 녹이에요. 이미 충분해요, 물이. 그럴 때 물을 빼주거나, 물을 극제하거나,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게 와야 되겠죠. 자, 근데 경금이 왔을까요? 경금이? 생해질 필요가 없는데 경금이 왔네요? 자, 해, 무, 갑, 임. 신, 무, 정, 요거는 이해가 되죠. 무토나 정화는 따뜻하게 해주고, 신금. 근데 이게 왜 왔을까요? 이게. 이미 물이 충분히 있는데, 뭐하러 경금, 신금이 와서 이걸 도와줄까요? 이건 아마 해수 속에 있는, 해수 속에 있는 이 무토와 갑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볼까요? 해수 속에 갑목장생, 해수는 갑목의 장생제예요. 이 갑목의 장생제예요. 그래서 해수의 기운을 지나치게 수생목으로 빼버린다. 그래서 설산, 설기시키고 산 흐트러뜨려 버려요. 원신, 원래의 신을 흐트려 버린다. 그래서 의 마땅히 용경신, 경금과 신금을 써서 갑목을 극을 한다 이 말이죠. 이 갑목 때문에 그러네요. 경금신금이 금생수 해주기 위해서 계수를 생하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이 계수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갑목을 극제할 때는 이 경금신금이 와야 된다 그 말이죠. 수다 용무, 수가 당연히 많으면 용무, 무토를 써서 극을 해야 되겠죠. 금다 용정, 금이 많으면 당연히 용정, 정화로 극을 해줘야 되겠죠. 이건 서로 오행의 생극제 이야기니까 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자, 11월 자월이면 굉장히 수가 왕하긴 하지만 추울 때죠. 그때는 병화해동, 병화가 해동, 이 얼어있는 것을 녹여줘야 되고, 신금이 자부, 신금이 이를 도와줘야 된다. 얼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도 신금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신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병화와 합을 해서 병화의 작용을 없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화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신금이 돕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미 물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신금이 왜 도움이 필요할까? 자, 12월 달 보겠습니다. 12월 달은 축토 속에 축계, 계수가 있죠? 신기. 이게 있죠? 자, 계수가 이렇게 있고, 축월이면 이때는 도움이 되겠죠? 이때도 도움이 되겠죠? 이때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토가 계수를, 물을 극해버리죠. 그러면 이때는, 이 기토가 극을 받아야 되는 게 오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때는 축토를 녹여버리는 게 필요하겠죠. 어쨌든 12월은 얼어있는 토기 때문에 녹이는 도구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해요. 자, 병화해동, 병화가 해동, 얼어있는 것을 녹이고, 통근 인오술, 인오술 뭐죠? 화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오미, 방국, 삼합과 방국의 전부 이런 것에 통근하고 있으면 병화가 굉장히 힘이 있죠. 그러면 방묘, 바야흐로 묘하다. 계기회당, 계수와 기토가 회당, 무리를 짓고 있죠. 그리고 연투정화, 연간의 정화가 있고 그러면은 명 이름하여 서루등광, 눈이 온 후에 등불이 빛난다 그 말이죠. 어두운 밤중에 눈이 오면은 그 빛이 반사돼서 더 빛나게 할수 있죠. 그래서 야생자 귀, 밤에 태어난 자가 귀하다. 지성화국, 지지가 화를 이루게 되면 물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금생수 해줘야 되죠. 우이용경신, 경금과 신금을 써야 된다. 자, 요거는 특별한 경우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요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계기회당, 연투정화, 설후등광, 야생자기. 자, 계수가
추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연에 뭐가 있어요? 정화가 있어요. 계수와 기토가 회당을 하고 있다. 모여 있다. 그러면 기토는 계수의 축토에 뿌리를 두고 있죠. 계수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무리가 있고 연간의 정화가 있으면은 연월 일, 시, 시는 없다고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설, 계수가 설로 보면은, 눈이 왔어요. 그리고 등화. 정화가 등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좀 이게 좀 무슨 말 정확히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눈온 뒤에 등불이 밝다. 눈온 뒤에 등불이 밝긴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그거를 어떻게 응용하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눈온 다음에 등불이 밝기 때문에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밤에 태어난 사람은 뭐다? 귀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화생토? 기토가? 토국사인데, 기토가 힘이 세지죠? 그래서, 기토는 원래도 여기서 칠살이고, 왜 이게 서루 등광인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십살이 유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아시거나 또는 다른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댓글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